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올해 증시가 12월 28일 이제 목요일까지죠. 그래서 이제 폐장까지 거래일수로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이 있습니다.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내 의약품 판매 준비 현황에서 이제 37개로 기존의 36개에서 사이트가 하나 더 이제 추가되었던 부분들이 HLB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8월 29일부터 이제 추가되는 어떤 이제 그 판매 가능주가 이제 늘어날 때마다 여기 이제 숫자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12월 8일에 36개 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37개 주로 추가로 이제 하나 더 늘어나 있는 부분들인데요. 5월 달에 이제 뉴저지주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면허를 처음 취득했습니다. 자, 뉴저지주는 이제 뉴욕주하고 이제 뭐 지근에 있어서 주변에 또 FDA도 있고 이제 빅파마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학들도 있고 이 동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보스턴, 뉴욕, 뭐 뉴저지 이쪽이 이제 밸리를 형성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 이제 본사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뭐 옮겼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전체 주에서 최종 FDA 허가를 받아야 이제 판매 면허를 내주는 주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뭐 추가로 한뭐몇개 정도만 더 하면 이제 거의 판매 면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완료를 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꾸준히 투트랙으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면허 취득을 완료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DA에서 이제 허가하는 것은 신약을 이제 승인해 주는 거고 이 승인한 제품들을 이제 각 주마다 이 팔려고 하면 또 이제 이 판매 면허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이 면허 취득을 하면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허가 이후에 3개월 안에 판매를 개시한다. 제가 올해 이제 FDA 한 53개의 그 허가 관련되는 약물과 이후에 이제 판매 관련되는 부분, 뭐 출시 이런 일정들을 보면 빠른 곳은 그한달 만에도 이제 그 출시로 해가지고 판매 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곳은 한뭐 1년 정도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안에 판매를 개시한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출시가 나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또 얼마만큼 또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직판에서 어떤 능력들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도 향후에 이제 허가 이후에 그 판매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출시하고 PBM에 등재해서 실질적인 캐파를 만들어내느냐. 자, FDA 허가된 항암 라인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허가 이후에 출시 1년 차에 나오는 매출 정도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피크 매출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뭐 항암 라인에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 규모니까 내년도에는 뭐 만약에 이제 그 출시가 되어서 매출이 나와도 이렇게 큰 규모는 나오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어서 그럼 2024년도에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고 출시가 이제 내년도에 뭐 3분기 정도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뭐 요런 라인에서 이 간암 라인에서 이제 뭐그 점유율 50%에서 이제 피크 매출로 갈수 있는 어떤 흐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또 이벤트는 사실 이제 모멘텀은 이제 계속 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12월 달에 이제 코스피전 관련되는 주총이 이제 끝났고 양도세 완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10억에서 50억으로 이제 기준 완화가 되었고 1월 달에는 진양곤 회장의 그 정권사 IR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방까지 확대가 되죠. 부산, 뭐 대구, 울산 이렇게 좀 확대되고 또 1월 달에는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사후에 강기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PT 관련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3월 달 안에는 그 CMC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코스피 이전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거래소에 이전 상장 거래 이제 뭐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하느냐 이런 어떤 이제 재료를 얼마만큼 적절한 시점에서 계속 이제 터트려 가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의 영향을 주느냐가 또 이제 또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5만 원권 주가에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릭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출혈 관련되는 부분, 간 기능이 떨어졌던 부분에서는 좀할수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는 C형 쪽이라든지 이런 좀 떨어진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발병 원인에 따라서 결과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제품들의 단점들을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 극복하는 어떤 보편적인 언맷 니드를 달성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체적인 좀 평가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판 후 3년이니까 내년도에 시판을 하게 되면 2025,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 2027년 어떤 매출의 어떤 기대감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최종 허가를 5월달 이내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해서 CMC 이슈에서 특별히 이제 CR 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캄릴리주마에서 문제가 이제 없게 되면 그 뒤에 가정까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많은 이제 뭐 기관 하우스에서도 이제 뭐 다루게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HLB에 대한 어떤 신약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기대가 되는 FDA 허가 특히 항암 라인에서는 사상 최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승인 어떤 기간이 다가갈수록 주가에 좀더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 4, 5, 6위 관련되는 부분이 다 이전이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빠르게 거래소에다가 신청서를 내느냐. 그 이후에 이제 또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왜냐하면 수급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되었을 때 지수물에 편입될 수 있는 어떤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또 발생하니까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매도 쇼커버나 뭐 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뭐 손절매성 그 물량뿐만 아니라 이 편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시가총액을 형성해 버리면 정기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으로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유입들도 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배경은 가장 뭐 중요한 게 일단 수급상에서는 패시브 자금. 그 다음에 공매도의 어떤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어떤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이제 주가 변동도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수급이 좀 안정화돼 있으면 이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좀줄수 있다. 이런 어떤 영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게 뭐 기준이 내년 1월 1일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올해 장마감일이 이제 12월 28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기준 자체가 양도세 기준일은 26일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파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이런 어떤 그 양도세 기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려되시는 분이 이제 일단 그 내년 1월부터 양도분부터는 요 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뭐 50억 이내에 되신 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올해 뭐 팔게 되면 그 이전에 파시는 분들은 그 50억 상향 전에 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 판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그 기준이 되신 분들은 이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피하려고 이제 먼저 팔았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뭐 26일이 되었을 때이 부분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양도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이제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라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올해 기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이제 매도, 언제든지 매도하게 되면 한번 기준이 잡히면, 양도를 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요런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뭐 수급 이슈들도 영향을 뭐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3거래일이 남았을 때 보통은 사실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월가도 이제 거래가 뜸하면서 크게 이제 주가에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뭐 이렇게 양도세 기준 관련되는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어떤 시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 자체는 나름 이제 거래량도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인데, 이제 남은 이제 3거래일의 흐름들이 이 부분들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키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와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 플랫 조정을 하면서 거래가 좀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거래 흐름과 비슷하게 뭐 나와서 가든지, 요두 가지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